예, 그러면 종목 발굴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제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어서 이제 그때와 비교해서 뭐 수혜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녹색 성장이랑 오바마 헬스케어가 이제 대표적일 텐데 오늘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지금 거의 바이든 후보가 이제 거의 당선이 되는 걸로 거의 나왔죠. 예.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결정이 좀 된 상태인데 결국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책에서 제일 큰 거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건강보험 관련해가지고 이제 민영,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이제 전 국민 의료보험이 아니라 이제 민영보험이 다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료비가 비싸다는 걸로 좀 정평이 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전 국민 의료보험을 좀 추진을 했지만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면서 그게 좀 사실상 무산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 후보가 예전에 또 그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 또 부통령을 또 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분명히 당선되고 나면은 오바마 케어를 아마 부활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후보의,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의 뭐 대표적인 공약이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인데 예. 그거 말고도 오바마 케어 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료 쪽에 있어서 미국의 좀 뭔가 정책 변화가 예고가 좀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결국 이 오바마 케어라는 거는 핵심은 뭐냐면 전 국민 거의 의료 보험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결국 여기에 이제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뭐 의료보험 뭐 전 국민 한지가 되게 오래되긴 했지만 항상 이 재정에 대해서 항상 걱정들을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도 이제 이런 현상이 놓이게 되면 이거 도대체 누가 돈을 감당할 거냐 여기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할 게 또 많잖아요. 지금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렇게 보면 결국에 제가 봤을 때는 예방 의학이 좀 더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병이 걸리고 나서 이렇게 뭐 보험금을 타가지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냥 막아버리자. 그럼 결국 그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단이거든요. 진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다 코로나 뭐 19 그냥 진단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어차피 백신 나오면 이제 지나갈 이슈고 결국에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도 결국 재정적인 문제 압박을 좀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진단 쪽에 대해서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예 사전에 차단을 하자. 그러니까 특히 뭐 유전체 분석이다. 예전에 그 아시겠지만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 배우가 네. 뭐 그 유전체 검사를 통해 가지고 뭐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잖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네, 해서 네. 그러니까 예. 유전적으로 그게 아마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이 정책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회사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예. 대표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게 이 액체 생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을 검사할 때 보통 이제 병원 가면 조직 검사 같은 거 많이들 그렇죠? 하시잖아요. 근데 예. 그게 아니고 이제 혈액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그 암 세포를 그러니까 DNA 이 유전체,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발본색원 한다라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그 원천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 이제 원인을 좀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진단 방법으로 좀 알려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암세포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암세포는 이게 서로 그러니까 스스로가 막 진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돌연변이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조직 검사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기가 쉽진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액체 생검 방식을 좀 활용을 하면 이 돌연변이들도 상당히 좀 잘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쪽 시장이 좀 커지고 있고 실제 미국에도 이 대표 기업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이제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시총도 좀 굉장히 올라갔지만 돈도 좀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 있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이 오바마 케어 부활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좀 수혜주로 제가 봤을 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오바마 케어 준비하셨다길래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한 플로우랑은 전혀 다르게 갔습니다. 저는 오바마 케어 그러면 뭐 약간이나 말하면서 제약주들에 대한 반사이익 뭐 이거 말씀하시려나 했는데 아예 예방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진단과 관련돼서 더 주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셀레믹스라는 좀 기업이 있고 뭐 예. 많이들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규 상장했던 클리노믹스라는 기업 두 개가 있는데 네. 먼저 셀레믹스 좀 말씀드리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액체 생검 유전자 검사를 할 때 네.
거기에 이제 필요한 그 시약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타겟 캡처 키트란 용어로 좀 불리는데 그걸 만드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시약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선 거의 유일한 업체예요. 이걸 만드는 전 세계에도 사실 몇 개 없어요. 여섯 개 업체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반응성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시약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시약의 반응성이 너무나 낮거나 아니면 좀 불규칙하면 이 검체에서 그 돌연 변이를 잘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잘 찾아낼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셀렘엑스가 만드는 거는 굉장히 좀 성능이 좋아서 이거를 잘 바로, 그러니까 발본색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셀렘엑스의 어떤 그 이쪽 액체 생검 시약 쪽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경쟁사로 이제 꼽히는 게 미국에 이제 트위스트란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지금 2019년도에 관련 매출이 지금 상당히 좀 한 원래 25억 정도 이 매출이 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지금 거의 5조까지 거래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좀 크게 지금 성장을 해버렸죠. 근데 이제 이 동사 시총이 지금 2,2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셀렘엑스가 그렇게 보면 지금 기술력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이 앞선 기업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쌓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배려를 그렇죠. 받아야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하나는 시총 5조 원인데 하나는 지금 2,200억이 좀 거래되고 있다는 건 좀 너무 과도하게 좀 싼 밸류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셀렘엑스 한번 좀 뭐 지금 주가가 싼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기업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경쟁회사랑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클리노믹스라는 기업인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기업도 주가 흐름이 뭐 견조한 편이고요. 액체 생검 이제 플랫폼 기반의 이제 의료를 이제 분석하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단 시약을 만들고 이 회사는 이제 분석을 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있잖아요. 우리 뭐 이게 정신질환 같은 거 있죠.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예측하는 또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좀 화제가 좀 되고 있는데, 요즘에 또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예.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또 노화를 예측하는 그런 검사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회사도 앞으로를 예방을, 그러니까 예측을 해주거든요. 예측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구나. 그럼 미리 우리가 그런 쪽에 대한 약을 또 진단, 그러니까 약을 처방을 받고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좀 부활을 했을 때 이 클리노믹스도 상당한 수혜주로 좀 부상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체 생검과 관련된 기술력을 갖춘 기업 셀렘엑스와 클리노믹스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지주회사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요즘 같은 장에서 지주회사 투자하느니 그 네. 유망하다고 보는 산업에 있는 그 회사를 직접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예. 당연히 관심이 안 갈 수밖에 없고, 또 뭐 일례로 소위 우리끼리는 지주사 오르기 시작하면 상승장 끝물이라고들 네. 하는데 네.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좀 소외받는 게 맞는데 예. 지금 구간에서도 그러면 지주회사 들어갈 만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업회사 투자하는 게 물론 맞죠, 당연히. 근데 이제 사업회사가 너무 이제 멀리 가버렸어요. 그렇게 접근하기가 네. 좀 쉽지 않아요. 좀 너무 비싸져가지고 손을 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데 그런 그러니까 사업회사가 올라간 거를 어느 정도 쫓아는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들도 일단 가격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시장이라는 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순환매가 돌아요. 그러니까 꼭 예전같이 그 유동성이 한계가 있는 장은 지주회사까지 차례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런 장 아닙니다. 아. 지금 서로 막 돌아가니까. 그래서 지금 지주회사도 한번 눈여겨볼 때가 됐고, 일단 저는 근데 지주회사라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주회사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요. 비상장 회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히든 밸류입니다. 거기에 뭘 가지고 있냐가 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왜냐하면 상장회사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 SK 뭐 텔레콤이 있고 예. 또 그 밑에 하이닉스가 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하나라는 기업은 하나 솔루션이 있잖아요. 이건 그렇죠. 누구나 아는 건데, 그거 말고 우리가 모르는 좀 숨겨진 그런 회사를 보유한 어떤 지주사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 기업으로는 저는 오늘 좀 두 종목 좀 가져와 봤는데 SK하고 CJ입니다.
근데 이제 SK는 예전에 아시겠지만 SK 바이오팜 상장하기 전에 네. 그게 히든 밸류로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 엄청 한 두 배 갔던 그렇죠.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상장하고 나서는 또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그만큼 비상장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는 좀 메리트는 없어지지만 상장할 때까지는 계속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제가 SK를 좀 눈여겨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밑에 SK 텔레콤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SK 텔레콤을 중간 지주로 이렇게 그 전환을 해가지고 네. SK텔레콤의 그러니까 SK텔레콤의 사업회사 지주회사로 나눠서 텔레콤 밑에 이제 하이닉스를 두고 네. 하이닉스를 이제 둔 상태에서 SK텔레콤 지주사랑 SK랑 합병을 하면 예. 사실 SK가 SK 하이닉스 이제 직접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약간 이제 이런 모멘텀도 있긴 있어요. 그것도 좀 긍정적이지만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회사 SK 팜테크라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CMO 회사예요. 요즘에 제일 바이오에서 뜨거운 게 CMO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CMO 하면 다 알잖아요. 어느 회사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말고 SK도 자회사로 팜테코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한국 법인이 SK 바이오텍, 그 다음에 미국의 또 위탁 생산 개발 업체입니다. 엠팩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둔 통합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팜테코만 있으면 미국과 한국의 이제 주요 CMO 업체들을 하나로 이제 거느리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엠팩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코로나 대응 필수 의약품 공급처로 선정이 돼가지고 CMO 사업을 좀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 지난해 5,200억 정도 나왔고요. 2년 전에는 한 1,000억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근데 계속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올해는 아마 6,000억 정도 나올 거고 향후에 뭐 1조까지는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조 원 정도 매출하고 있으니까 사실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런 걸 보면 충분히 우리가 기업 가치 어떤 이제 밸류 업을 좀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뭐 바이오 사업부 가치를 향후에 20조 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CMO 쪽에서 좀 새로운 뭔가 다크호스로 SK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예. CJ는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제일제당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들 하시는데 제일제당 물론 좋지만 그거의 가치에 좀 아직까지 싸운 건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올리브영입니다. 예. 올리브영 그래도 요즘에 많이들 못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내년에 백신 나오고 정상화되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좀 성공한 또 프랜차이즈잖아요. 사실 예.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죠. 그리고 요즘에 배달로도 많이 시키자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올리브영 또 온라인도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내년에 뭐 만약에 정상화되면 오프라인 매장까지도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을 수 있고 2022년도에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분 한 55% 가지고 있는데 일단 장부가 500억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충분히 2022년 그 IPO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이런 가치들이 발현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악재 나오고 CJ그룹이 좀 안 좋을 때 저는 좀 미리 좀 포트에 담아놓으시면 내년에는 좀 굉장히 따뜻하게 또 겨울을 좀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J 좀 이렇게 관심 없을 때 한번 관심을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SK 팜테코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매력도를 얘기해 주셨고 그 한번 짚어주셨지만 SK 바이오팜 때도 아 지주회사 주가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를 직접 경험하셨을 테니 SK에 대해서도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CJ는 좀 무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리브영이라는 상장 기대감 역시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중에서는 내년을 준비하면서 따뜻한 내년을 준비하며 CJ 또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긴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최선 다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